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제주도로 떠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공항 가기 전인데요. 2박 3일로 엄마랑 단둘이 여행을 갑니다. 첫 여행이라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이번 여행이 되게 기대되면서도 또 떨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엄마 만나러 나가려고요. 바이바이. 들어가고 있군요. 바이바이. 난 제주도 갑니다. 제주 도착! 엄마 인사해. 제주도 도착! 도착해서 렌트카를 빌리고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네, 점심으로는 미리 알아본 갈치구이 먹으러 갈 거고요. 지금 생각보다 늦게 도착해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예요. 따뜻하다, 속이. 속이 따뜻해. 대박. 지금 도두공에 왔습니다. 벚꽃이 벚꽃 아니야? 장미꽃 아니야? 되게 예뻐요. 여보세요? 전화해보세요. 서울 신났군요. 너 지금 카메라맨으로 나 데리고 온 거지? 동백꽃. 누가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러니까 하트야. 와! 날씨가 왔을 땐 되게 안 좋았어서 걱정했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날씨 좀만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멀리 안 보이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다 바다야. 이 꽃은 뭐지? 유채꽃 맞지? 나비가 날아다니네요. 무지개 다리입니다. 네, 무지개. 왜 이렇게 빨리 가? 입니다. 미는 거다. 미는 거네. 와우. 와, 이렇게 방이 있고요. 와, 침대. 이 저절로 쫙 올라가더라고. 아, 커튼이? 와, 뷰 봐. 21층이라. 와, 예쁘다. 안녕. 맛있는. 맛있는 거 있어? 맥주가 많아요. 와, 맥주가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맥주잖아 이거. 화장실, 욕조 이렇게 있고요. 세면대 두 개 있고 여기 샤워부스 같이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도 안 봤어. 고급진 냉장고. 와, 꽉 채워져 있는 거 너무 좋다. 라면 있고 커피포트 있고요. 와우, 감자칩인가. 초콜릿
견과류, 사탕, 커피, 잔도 이렇게 있고요. 티 있고요. 와우! 보드카. 숙소 들렸다가 옷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다른 느낌으로 약간 원피스 느낌. 제가 앞머리도 조금 이렇게 단정도 없애주고 다른 연출. 한라 수목원 갔다가 그 옆에 수목원 야시장 들렸다가 그리고 저녁을 뭐 먹을지 아직 못 정했어요. 일단은 수목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찍어 있습니다. 이게 정글 같아 뭔가. 목련 꽃눈이 내린다 샤랄랄랄라. 공기가 아주 다르군. 테마공원입니다. 테마가 다 있네. 이거는 러브 고백. 예뻐. 처음 봐 이렇게. 오렌지. 수목원 야시장에 왔어요. 야시장. 잠겼어. 내 사진 찍는 곳인가 봐. 아, 나 들어가는 줄? 그렇지. 피자. 귀여운데? 예쁜데? 괜찮지 않나요? 예쁜데? 이렇게도 입어도 된대. 아, 야시장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배가 찰까봐 못 먹었고 그냥 한라봉 주스 샀어요. 100% 착즙 주스. 맛있네. 몰라. 비율 알아? 어? 비율 알아? 몰라. 얘를 이렇게 넣어야 돼. 아빠한테 배웠거든. 아, 뭐해? 여기 삼겹살 먹어. 여기 승몽이네요. 승몽이네. 한라봉이다. 여기 흑돼지, 흑돼지. 흑돼지 싸우라고요? 알아서 싸울게요. 먹자 남은 거. 너무 예쁘다. 이건 시간 없네. 우와. 맛있다. 와, 전복 진짜 맛있다. 전복 구워 먹어야지. 전복 맛있다. 국물을 많이 줍니다. 와. 소주다. 자, 이제 저녁도 먹고 숙소 들어가는 중. 숙소 올라가는 중. 엄마는 좀 취한. 엄마 취함. 38층에 포차. 네, 포차가 있어서 또 그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포차. 그러니까 38층의 포차는 좀 신기하다. 어, 라운지 포차. 짠. 4층입니다. 여기는 4층. 귀엽다. 핑크색이 아니네. 개퍼. 지금 큰일 났어요. 잠깐 구경하러 왔는데 이쁜 게 너무 많아. 이런 이것도 이거 딱 내 스타일이잖아. 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your glitter and your gold. 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old. 제주 막걸리 아, 근데 저도 초코 골랐어요. 엄마는 초코 나뚜루 녹차를 골랐고, 나는 붕어 싸만코 초코. 제주 펠렁일. 제주 왜 왔으니까 엄마랑 마시고 있습니다. 와, 지웁니다. 약간 아이 딸딸 한 상태긴 하지만 화장은 지워져. 녹여 녹여야 해. 걱정 마. 나 못 보겠어. 아니 사실 뭐 놓친 것도 있고. 되게 촉촉하게 해가지고. Nope. 그냥 심각하게 많이 묻혀가지고